아머드 코어 6 미션 S랭크 가이드, 이번엔 신더칼라 제거입니다. 자, 어셈은 란세츠 란세츠, 레이저 터렛 레이저 터렛이고요. 무난한 플루겔, 무난. 어설트 아머 좋습니다. 신더칼라는 이제 칼라랑 체티가 같이 나오는 데다가 중간에 또 보급이 없어갖고 좀 고생이긴 한데. 네, 뭐. 메인 시스템 센터 모드 기동. 터렛이 강력하니까. 터렛이 강력합니다. 아퍼 나쁜 놈아. 아이, 중간에 한 대 맞았어. 여기에 스네일이 있으니까 잡아줍시다. 굳이 안 잡아도 되기는 하는데, 근데 띠껍잖아요. 터렛? 이거 안 올래? 터렛 피하고 터렛 아이고, 아퍼라. 터렛. 이거우니까 잡긴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쪽으로 가면은 격벽이 닫히면서 방전으로 데미지를 주니까 바로 여기로 다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터렛 이렇게 해주면 얘네들은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어이씨, 미사일 쏘지만 아픈 놈아. 요 위에서 얘네들을 다 잡아주고 이쪽으로 가면 돼요. 방전밭이 무서워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칼라랑 체티가 대기하고 있는데, 먼저 시작하자마자 앞으로 쭉 해서 저 구석으로 갑니다. 왜냐면 채티가 지원을 하니까, 채티 지원을 안 맞기 위해서요. 이쪽으로 쭉 가요. 채티의 지원 미사일 저걸 안 맞기 위해서. 아, 그래도 맞아. 우와, 이 젠장. 터렛 어떨트 아머. 터렛 이 구석에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칼라한테 극딜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요 칼라를. 아우, 그리고 나서 한숨 좀 돌립니다. 제티 어딨니? 여깄다. 터렛
와와와 회복 버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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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얘네들도 화력이 좋아요. 레이저 터렛이 멋대로 공격을 해주니까 내가 이제 칼날을 제대로 못 보고 그러지 못해도 저 구석에서 레이저 터렛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뭐냐 레이저 렌치나 뭐 파일 벙커 같은 걸로 구석에다가 몰아 붙인 다음에 그냥 순식간에 신삭을 해버리는 방법도 있거든요. 칼날을. 채티가 쫓아온다면은 채티를 먼저 이렇게 구석에다 몰아서 잡는 방법도 있는데 채티는 저 위에서 잘 안 나오고 무조건 이렇게 칼날을 지원을 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채티부터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채티가 그 이렇게 좀 쏘기 좋은 이렇게 휑한 데 있으니까 칼라가 저기에서 칼라 미사일 그거를 수프를 그냥 막 쏴요. 맞으면 엄청 아파. 그러니까 구석으로 가갖고 칼날을 유인해서 레이저 터렛의 극딜로 빨리빨리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혼자 남은 채티를 잡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스네일도 잡았고요. 끝.